해군원수의 발판으로 볼 수 있으며 최초 등장으로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었던 해군대장은 현 시대 이전 해적왕이었던 골드로저 시대에도 존재하였는데요. 전 해군대장이었던 아오키즈나 키자루, 사카즈키의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전시대 해군대장들과 추정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상 현재 중장부터 대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까지 가르친 것이 팩트로 나오게 된 재판은 비능력자로 순수 패기만으로 대장 자리에 오른 전설적인 해군인데요. 전전 해군대장으로서 재판은 원피스 극장판 제트에서 처음 등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의 주력들인 준장부터 중장, 대장까지 거의 모든 인물들이 제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파와 와카이 카이헤이타치오 소다테아게루코토니 조네츠오 카타무케루 요니나테이탄자.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넘어간 아오키즈나 해군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키자루는 모두 제파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파 센세이. 제파는 비능력자이며 거프와 같이 순수 패기만으로 해군대장으로 올라섰으며 과거 센고쿠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구 해군대장 인물과 함께 해군으로서 정의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설의 해군이며 현역으로 활동 중인 몽키디 거프마저도 제파를 전설적인 해군으로 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제파는 해군을 탈퇴하며 네오 해군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과거 제파는 38살의 빠른 나이에 해군대장에 올라섰으나 이런 과정에서 해적들이 제파에게 큰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파에게 원한을 품은 해적들은 제파를 이길 수 없는 걸 알자 제파의 가족인 아내와 자식을 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가족들이 살해당하자 멘탈이 나가버리고 크게 상심하였던 제파는 해군을 떠나려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상관이었던 해군의 만류로 현역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해군을 육성하는 교관으로서 제자들 성장을 돕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해군의 주요 인물들이 제파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제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십 년 동안 해군을 위해 일을 해왔던 제파는 65세 나이에 또 한 번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신병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한 해적에게서 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을 지키려다 제파는 오른팔을 잃고 자신의 제자들도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을 보게 되며 또 한 번 정신이 나가버리고 맙니다. 늙은 나이와 여기서 오른팔까지 잃어 제파의 강함은 크게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파의 오른팔과 제자들을 사망시킨 인물은 자칭 흰수염의 아들 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망난이 위불을 해군이 칠무해로 받아들이자 평생을 해군에 충성한 제파는 눈이 돌아가버리고 말았는데요. 자신의 수고와 일생을 바친 결과가 이것인가 생각한 제파는 해군을 나오게 되었으며 해적도 해군도 아닌 새로운 조직인 네오해군을 만들게 됩니다. 네오카이군을 이끌이되나. 과거에는 이른 나이로 해군대장에 올랐으며 38세 해군대장 시절 강함은 센고쿠나 거프와도 필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팔까지 잃고 현역으로 복귀를 하니 루키인 루피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극장판에서는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 나타나요 제파를 여유 있게 상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극장판 이후 등장을 하지 못하며 생전 가족을 잃고 오른팔과 제자들까지 잃게 된 비운의 해군 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파와 함께 골드로저 시대에 활동하였던 센고쿠는 연재중 원수 최초로 등장을 하였는데요. 해군원수로서 이명은 부처님이라 불리며 해군전설 거프와도 비견이 되는 인물로 등장하였습니다. 어다머리 복학해야지. 해군에서 현재 유일하게 패왕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혀진 인물이며 거프와 대등한 실력이지만 거기에 지략적인 모습까지 겸하여 원수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프나 제파의 경우 순수 패기만으로 대장 자리에 올랐지만 센고쿠의 경우 패왕색은 물론 악마의 열매인 사람 열매 모델 대부를 먹어 능력자로서 부처의 형상과 함께 해군 정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프와 츠루와 입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몽키디 거프와는 선의의 라이벌 관계로 볼 수 있는데요. 사스가 와시노마고 너마토리가프. 해적왕 로저 시대의 로저나 금사자시키 그리고 흰수염과 같은 거물들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한 전력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거푸가 뭐 이건 거의 패왕색이 아닌가 싶은 공격들을 보여주어 또 한 번 재평가가 되고 있지만 생고쿠는 패왕색을 가지고 있는 게 확정되어 만약 재등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강함을 보여줄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초기 공개되지 않았던 생고쿠의 정의관은 군림하는 정의로 예상외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하며 사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립적인 정의관으로 사카즈키와 아오키지 중 다음 해군 원수를 추천하는 상황에 아오키지를 추천하며 자신의 정의관을 잘 나타내었는데요.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과거 행적을 보면 세계 정부가 억지를 부리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절친이라 볼 수 있는 거푸와는 상대적으로는 반대적인 정의를 보이나 사카즈키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고고학자들 전멸을 초래한 오하라 섬에 대한 버스터코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생고쿠는 버부러긴 학자들만 죽이라 하였고 민간인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로성과 세계정부의 명령을 둘 다 수용하며 민간인은 지키려 하였지만 여기서 돌아버린 중장 사카즈키가 노밖으로 민간인 함선을 쏴버리며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사카즈키는 이런 독단적인 결정으로 센고쿠 원수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이 사건 때문인지 센고쿠는 원수의 자리를 떠나기 전 원수를 추천할 때 사카즈키가 아닌 아오키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소레요리 공부사 지기 해군견수이ですが 私からは 아오키지를 推薦したい. 해군 원수였던 생고쿠는 당시 세계관 최강자로 볼 수 있었으나 정상전쟁 이전까지는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린 루피로 인해 질무에 소집 당시에 잠깐 등장을 하였었습니다. 당시 염소 한 마리만 데리고 나와 입만 터는 것을 보여주어서인지 전투 장면이 전혀 없어서인지 그냥 직책만 높은 게 아니냐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전쟁 이후 상황은 물론 그 이상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평가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흰수염을 골로 보내버린 검은수염이 흔드는 드렬매와 어두머두멸매를 모두 먹었었지만 생고쿠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전쟁에서는 부처님이라는 이명처럼 사람 열매 모델 대불로 변하였으며 충격파와 함께 거대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전성기 골드로저가 자신을 잡으려면 생고쿠나 거푸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당시 최강자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로저가 사망 후 빠기친 나름 전설급해적인 금사자시키가 마린포드로 쳐들어오자 거푸와 함께 잡아넣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거푸가 골드로저를 전담마크하였다면 생고쿠는 금사자시키를 맡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거푸와 비교한다면 거푸는 솔플로 다 때려잡는 무대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생고쿠는 강함은 물론 지략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 정상전쟁에서 흰수염 매적단을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전쟁 이후에는 원수자리에 직책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하였는데요. 원수의 자리를 내려놓자 생고쿠는 백발할아버지로 굉장히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코로! 정상전쟁까지는 원수 생활 내내 빠기쳐서 저런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허허 웃으며 현재는 엄청난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푸가 현재 사황 해적단을 상대로 노밖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현역으로서도 아직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주님분과 회복사세됩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의 확정이라 볼 수 있는 전전시대 해군대장 인물이 있는데요. 또 한 명의 원수로서 센고쿠 이전 해군 원수로 등장한 전군 총수인 콩이었습니다. 세계정부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콩은 해군에서 세계정부로 넘어간 인물인데요. 로저 이전 시대를 경험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로 거푸와 센고쿠보다는 살짝 윗세대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네티 오마이모 소시테그레 엄청난 헬창으로 보이는 사이즈로 몸에 상당히 많은 흉터들이 있습니다. 이무와 오로성의 말을 잘 들어서인지 세계정부를 통솔하는 전군총수로서 현재는 해군은 물론 세계정부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군에서 세계정부 직속으로 넘어간 만큼 극장판으로 나올 만한 과거의 스토리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콩은 오로성의 명령을 받으면 각 기관을 통솔하여 움직이며 거푸나 생고쿠 위세대인 만큼 현재 나이는 80세가 훨씬 넘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갑벨리 사건 당시 거푸보다 윗계급으로 거푸에게 직접적으로 너가 갑벨리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과거 바캉스를 즐기던 거푸에게 로저도 그쪽을 향하고 있다고 정보를 주어 거푸를 갑벨리로 향하게 만들었는데요. 소군이 야와사다가 부도로자가 태우쿠미. 갑벨리 사건 외에도 다른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몽키디 거푸와는 껄끄러운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 다음 해군원수였던 센고쿠와는 친밀까지는 모르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해군 전설인 거푸는 당시 아들이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나중에 등장한 손자마저 해적이 되어버린 데다 골드로저의 아들까지 숨겨서 기른 점까지 이놈이 해군 전설이 맞나 싶은 배경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해군 전설 거푸가 퇴역을 하려 하였지만 거푸의 강함과 명성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이 콩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로저의 핏줄을 없애기 위해 임산부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을 내린 것도 콩 원수로 추정되며 오로성의 명령을 잘 들을 거로 생각되는 콩은 이외의 여러 만행들을 수행하였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콩에서 원인이 말해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정부와 철룡인들을 싫어하는 거푸와 관계가 껄끄럽게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크게 활약을 보여주거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오로성 다음의 권력을 가진 인물로 최종장에서 모습을 드러낼 거라 생각됩니다. 현 해군대장들과 구해군대장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인 구구해군대장까지 다들 각자의 정의와 함께 원피스에서 지속적으로 활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耳が痛い話だ。